안녕하세요. 연리어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휘를 배워볼 거예요. 근데 병명이어서 조금 어렵나요? constipation이 있고 incontinence가 있어요. 자, 우선 앞과 con 함께라는 뜻이죠. 이 스티파레는 이게 누르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말로는 변비라 그러죠. 변이 딱 막혀 있는 거 말하는데 변비. 영어로는 똥이 한꺼번에 누르고 있는 거예요. 덩어리가 저갖고 막 누르는 거. 그러면 변비라고 하는 거고요. 우리가 그 다음에 incontinence는 실금이라고 하는데요. continue 아시죠? 계속하는 거. 참는 것으로 소변 같은 것을 incontinence of urine 그런 거예요. 그럼 계속해서 참아야 되는 건데 그것을 못 참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싸는 거예요. 그래서 요 실금이라고 하는 요 실금이 그런 뜻이에요. continue 하고도 어원이 같은 거예요. 자, 글을 읽어보기로 하죠. 태아는 impatient, however, 하지만 테드의 참을성은, 참을 수 없는 것은 only made Ella를 더, 불안정하게 만들었다. It actually made her, 실제로 그녀를, 물러나게 했다. 나서지 않게 했다는 거죠. Not knowing what to say now, 이제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몰라서, she took another sip of 한 모금, 자두 주스를 한 모금 더 마시고, then rested the glass, 잔을 커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The doctor had put her, 그녀를 bed rest죠. 침대에 휴식하게끔 했다. Because, 이렇게 되겠네요. 안 보이니까 내려가야죠. Because her blood pressure was so high, 혈압이 아주 높았고 때문에 she was lying on the living room, 거실 소파 위에 누워 있었다. 그러면서 praying for 기도했다. her 뭐뭐가 끝나기 전에. 여기 위에 나올 것 중에서 뭐뭐가 끝나겠어요. 근데 뒤에 보니까 여기 보니까 on her last 닥터 마지막으로 의사가 방문했을 때 one of the nurse practitioner는 그냥 이거 간호사 이것도 원래 등록된 간호사 그러면 레지던트 RN이라고 얘기해요. 제가 옛날에 책 번역할 때 옛날에 뭐 구글도 없고 이런 시절 RN 사전에도 안 나오고 아마 등록을 한 간호사나 뭐 이것도 의사라든가 뭐 이거 하는 사람을 프랙티셔너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냥 자우지가 뭐 간호사라고 하면 돼요. 중에 한 명이 톨더 그녀에게 말했다는 거죠. She had hemorrhoids. 여기 치질이 있고 때려 recommend more fibers. 섬유질을 더 많이 사용할 것을 권했다 이런 거죠. 빈칸 A에 적절한 것은 자 A번 incontinence 계속 참아야 될걸못 참는 것 실금. constipation 이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거 함께 눌러갖고 똥이 안 나오는 거, constipation, 요거 이제, 요게 지금 변비란 뜻이고, contusion은 츤데레가 때리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이건 타박상 같은 거를 말하는 거고, concussion은, 여러분이 discussion 아시죠? discussion. discussion은 따로 나누어서 흔들어 보는 거예요. 그래야 토론이 되는 거죠. 자, 지금, concussion, discussion이 그리고 이건 함께, cushion, 을 맞은 거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뭐, 요거는 충격이 흔드는 걸 말해요. 쿠스가 흔드는 거. 그래서 concussion은 이건, 뇌진탕 또는 뭐, 진탕. 흔드는 걸 뜻해요. anemia. 에미야는 피가 되고 어나어는 없다 이 뜻이죠. 피가 없는 거, 피가 부족한 거 빈혈이라고 하죠. 쭉 내려가죠. constipation이고요. nurse practitioner NP라고 하는데 hemorrhoids 이거 치질이에요. 똥꼬에 피가 나오는 거, 어니미아 빈혈증, 어는 나트의 뜻이고 에미야가 blood예요. concussion 진탕. 진탕이라는 거 의학적으로는 진탕이라 그러고 또 한면으로는 진동에 막 흔드는 거예요. 진탕. 근데 이게 보면 라틴어로 쿠테레가 나왔는데 이 쿠테레가 흔들다 이 쿠테레가 이 흔들다 이 뜻이에요. 흔들다. 그래서 뭐 대시 투게더도 있고 쉐이크 함께 흔드는 거예요. 컨쿠션이 진탕 또는 진동인 거죠. 근데 우리가 아는 디스커션도 디스는 어파트 떨어진 거고 쿠스는 쿠테레 흔들다 쿠스 쿠테레 이게
따로따로 흔들어서 토론하는 거죠. 서로 한번 따로따로 흔들어 보는 거예요. 네 말이 맞냐? 이거 네 말은 아니지 하면서 뭐 해보는 거. 그다음에 컨퓨저는 좌상 타박상이라고 하는데 툰데레가 비트 때리다 있듯이 함께 때린 데서 그래서 때린 게 한 대만 맞은 게 아니고 잔뜩 맞은 걸 말하죠. 그다음에 incontinence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는 not의 뜻이고요. continencia 이게 holding 뒤로 잡아 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incontinence of urine 그러면 요실금이라고 얘기해요. 그냥 우리가 실금 그러면 뭔지 모르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금할 것을 금하지 못하는 거 이렇게 이해도 되지만 사실은 계속 참아야 될 것을 못 참는 거 찔끔찔끔 나오는 거 요실금이라고 해요. 자 우리가 컨티넌트 대륙이라 그러죠. 요것도 함께 테네레 또는 틴텐 같은 의미예요. 함께 이어서 갖고 있는 것을 대륙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continue도 이거 뭐겠죠? 함께 hold 하고 있는 거죠. 테네레가 잡고 함께 이어지는 거. 그래서 continue가 계속되다 이 뜻이죠. constipation 이게 변비증. 칸에다 stiff 아래가 이게 press 누르는 거야. 무더기로 다니고 무더기로 눌러주는 거죠. 그러면 뭐 열나 아프죠. 변비증. 저도 옛날에 변비증이 좀 있었는데 요즘은 싹 없어졌지만요. 아무튼 열나 눌러서 누르기만 하고 아프기만 하고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치질이 있었고 섬유질을 먹으라고 권했으므로 constipation이 적합화되는 거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